저는 PBR 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수록 주식시장은 미국식으로 간다. 미래 이 기업이 얼마나 버는가가 중요하지. 워렌 버핏도 그랬대. 워렌 버핏 안 그랬습니다. 아, 안 그랬어요? 벤자민 그레이엄이 그랬다. 벤자민 그레이엄 안 그랬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위기의 투자편입니다. 섹터나 이런 것들 얘기했으면 그럼 좀 종목으로 들어가면 그래도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나요? PBR과 PER이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PBR 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수록 주식시장은 미국식으로 간다. 미래 이 기업이 얼마나 버는가가 중요하지. 지금 이 기업이 자산가치가 얼마다 그건 그만하자. 자산가치가 얼마고 그래서 이건 가치주다 이런 이야기는 그만하자. 이거는 갈수록 주식시장은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는 기업이 너무 많아요. 흔해. 그런 자산 갖고 있는 기업이 너무 많아. 근데 주식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뭐 2천 종목 이상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다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서 저 관심을 가질 수 없는 종목들은 진짜 싸게 거래가 돼요. 그런 종목들은 넘치고 넘치거든요. 이게 가격이 올라간다 기대하기 어렵다. 근데 자꾸만 PBR을 보다 보면 이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 살려고 들어요. 싸네 싸네. 그쵸, 그쵸. 이거 사는 게 가치 투자할 거야. 워렌 버핏도 그랬대. 워렌 버핏 안 그랬습니다. 아, 안 그랬어요? 벤자민 그레이엄이 그랬다. 벤자민 그레이엄 안 그랬습니다. 그 예.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왜 틀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북밸류를 갖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북밸류는 그냥 하나의 참고지표긴 한데 네. 기본적으로 안전마진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익입니다. 이익. 미국 주식시장을 철저하게 이익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안전마진이 어떻다 이렇게 따지는데 그게 한국에 와서는 이상하게 바뀌더라고요. 이 유자가 한국에 오더니 탱자가 되고 막 그러는데 한국에 와서는 이게 갑자기 가치투자가 북밸류라고 갑자기 돌변을 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아, 그 사람들 때문이겠구나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프렌치 앤 파머라고 91년에 낸 리포트 그 이 사람들이 그 유진 파머는 노벨 경제학상도 받았거든요. 이 사람이 PBR 이야기를 했어요. 가치투자로 네. PBR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네. 이후로 막 PBR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PBR 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PBR 보면 크게 실패한다. 기업이 작을 때는 몇 개 없을 때는 괜찮아요. 사람들이 돈이 들어오면 이거 하나하나를 다 사고 들어갈 테니까. 근데 지금은 너무 많고 돈이 아무리 들어와도 여기 관심을 가지기는 어려운 기업들이 너무나 전 세계에 많습니다. 물론 이걸 이제 ETF로 다 묶어가지고 거래를 하면 할 수는 있는데 굉장히 위험해요. 이게 이제 기업의 그 제대로 된 기업인지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PBR을 버리면 종목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결국은 북밸류구나 어닝인데 네. 그러니까 장부가치와 미래 이 기업의 이익에 대한 어떤 전망 네. 물론 뭐 과거에 이렇게 벌어서 이렇게 미래에 벌겠다라는 과거 이야기도 좀 참고합니다만 네. B나 E거든요. 근데 거기서 우리나라 국세청은 50대 50을 한 거고 미국은 100이에요. 근데 한국의 투자자들은 B가 거의 뭐 8, 90입니다. PBR이 낮아서 산다. 그거 버리시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E쪽으로만 B는 버리고 E쪽으로만 옮기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업의 재무제표를 볼 때도 B와 관련된 거는 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의 순자산, 자산부채 순자산 이런 거거든요. 이거는 채권하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야, 이 회사 망하면 얼마 챙길 수 있겠냐? 우리 이 채권 떼일까 말까? 근데 주식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진짜 한 번씩 보는 거고 손익계산서를 봐야죠. 이 기업이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간다. 매출이 늘어나는데 왜 자꾸 이게 순이익이 내려가지? 이 기업이 비용 구조가 뭐 문제가 있네. 한번 탐방을 가봐야 되겠다. 물어봐야 되겠다. 이거. 이거 뭔가 기업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근로자들이 급여가 많이 나가나? 아니면 오너가 돈을 어디서 자꾸 빼돌리나? 이런 식의 고민을 하는 것이 주식의 1번입니다. 그게 미국식 주식이고요. 글로벌하게 눈을 펴려 그러면 미국식 주식을 보셔야 되고 북밸류 중심으로 보는 한국이나 중국식 방식은 이제 버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럼 그런 것들이 말씀하신 게 좀 반영돼서 최근 시가총액 12 기업들이 10년 전과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바이오라든가 지금 플랫폼 이런 쪽이 사실 성장주잖아요. 미래 쪽.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반영된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물론 예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뭐 그동안도 그랬습니다. 그동안도 사실 시가총액이 1위부터 10위까지 탑10은 거의 뭐 이런 북밸류 높은 기업들이 아니고 이게 새로운 산업들이 치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름대로 이 상위권 기업들은 굉장히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디 내놔도 경쟁을 갖고 있는 건 분명해요. 근데 이제 이 우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경쟁이 부족한 게 아니고 경쟁에서 탈락하는 기업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서도 경쟁에서 이제 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 경쟁에서 탈락한 기업은 그럼 망해야 되는 거냐는 그 기업의 근로자들은 어떻게 할 거냐 문제가 있거든요. 학생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우리는 이 기업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어요. 그게 문제인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업이 주식시장에서 퇴출도 잘 돼야 됩니다.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이 주식시장에 계속 남아있는 것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갈수록 코스피라고 하는 게 이게 주식시장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비판도 많아요. 너무 경쟁이 없는 기업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 일본도 그래서 종목을 좁히고 있어요. 글로벌 투자자들이 야, 저 상당히 경쟁 있는 기업들이네 라고 더 들어오도록 주식 투자의 수요가 더 많도록 하기 위해서는 종목을 좀 더 슬림화 시키는 게 필요하죠.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탑티어 기업들은 굉장히 글로벌의 경쟁력이 있습니다. 걔들만 가지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이제 주가 지수를 만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 종목을 볼 때 뭘 봐야 되는지 좀 큰 관점에서 이해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기수가 예술. 아, 도대체 매수와 매도 타이밍 하는, 사실 답변을 하시더라도 저는 상무님도 굉장히 매고 힘드실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 이거는 뭐 어떤 걸 좀 참고해야 돼요? 예를 들면 저는 사실 제 시청자 분들이 다 알고 있는데 저 카카오를 좀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엄청 올랐잖아요. 팔고 싶어 미치겠는데 더 오를 것 같으니까 팔지도 못하겠고 근데 또 계속 가지고 있기에는 이미 금액이 너무 커져서 좀 손익 실현을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엄청 많이 가고 계시네요. 근데 또 사람들은 지금이나 들어가야 되나? 아니야, 지금 늦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매수 매도 타이밍 좀 오늘 좀 참고하면 좋을까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데 우리 뇌 속에 머릿속에 네 마리 동물이 있습니다. 두 마리 동물을 열심히 훈련시키시고 나머지 두 마리 동물들을 누르셔야 돼요. 얘들을 올라오지 못하도록. 네.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하는데 내가 좀 전에도 이제 매도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핵심 뭐냐면 더 오를 것 같아서 못 팔겠다. 더 오르는데 왜 파냐. 근데 이게 너무 올라서 팔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야기와 이야기는 다른 게 우리가 네 마리 동물은 뭐냐면 황소, 불이라고 이야기해요. 네. 올라갈 것 같다. 네. 또는 베어, 떨어질 것 같다. 이거는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의 영역, 합리성, 네. 감정과 관련된 영역은 아닙니다. 얘들을 훈련시키셔야 돼요. 근데 우리 감정 속에는 탐욕과 공포라는 게 있거든요. 돼지와 양이 있는 거죠. 이걸 왜 팔려고 했을까 생각해 볼 때 야,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닐까? 이 말에는 야, 여기서 떨어지면 내가 여기서 안 판 것 때문에 내가 후회할 것 같아 라는 두려움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불과 베어의 관점에서 본 게 아니고 돼지와 양의 관점에서 본 겁니다. 매수할 때도 야, 이거 올라갈 것 같아가 아니고 남들 다 사는데 주가 올라가는데 이거 나는 못 사고 있네. 나도 사야 되는 거 아닐까? 이거 지금 돼지가 나온 거거든요. 돼지 같은 마인드네요. 예, 그럼 그거는 누르시고 다시 보시라는 겁니다. 진짜 올라갈 것 같냐고. 남들이 사서 내가 사고 싶은 거냐? 안 그러면 내가 봐도 이거 올라갈 것 같으냐고. 그러니까 팔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내가 팔고 싶어 하는 이유를 곰곰이 따져보면, 그래서 써보는 거 도움이 됩니다. 내가 팔고자 하는 이유, 하나, 둘, 셋, 네 개를 썼는데, 요거 돼지, 요거 양, 돼지, 양. 불변은 하나도 없네? 다시 생각해보자. 저는 이거밖에는 길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매수하는 이유가 왜 하겠습니까? 돼지 때문이거든요. 남들이 다 샀는데 나는 지금 못 샀어? 지금이라도 살까? 아, 이거 뭐 내가는 모임 갔다 왔는데 사람들은 다 주식 갖고 있는데 나는 이거 뭐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는 경우가 고점 매수예요. 돼지가 산 거죠. 저점 매도. 내가 샀더니 저점이고 내가 샀더니 고점이고 내가 팔았더니 저점이 되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저도 그런 경우 좀 있습니다. 아니, 이거 누구 내 계좌 보고 지금 얘들이 하나? 내가 팔았는데 그 순간부터 올라요. 이번에 워렌 버핏도 그랬죠? 네. 내가 워렌 버핏이 팔고 났더니 항공주가 막 날아가고 은행주가 날아가고 막 그럽니다. 이것들이 내 계좌를 보고 하나. 근데 워렌 버핏 계좌는 다 봤죠? 사람들 본인이 이야기했으니까. 저점 매도는 왜 발생하느냐면 내가 두려워서 매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든 사람들 뇌에는 다 양들이 있거든요. 무섭습니다. 주가가 폭락하는데 내 주식 갖고 있는데 안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다 비슷한 상황에서 이 양들이 눈을 뜹니다. 팔자. 이렇게는 살 수가 없다.
팔고 하루라도 좀 좋은 공기 마시고 살자. 다 비슷한 시점에 팔아요. 왜냐하면 양들이 다 비슷하거든요. 우리 인간의 뇌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계좌를 보고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반등하는 게 아니고 다 판 거예요. 팔 사람도 다 판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더 이상 팔 사람이 없어서 올라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후회는 하더라도 돼지와 양 때문에 선택을 해서 후회는 하는 거는 피하시면 됩니다. 내가 올라간다고 생각했는데 떨어지네? 아유, 다음에는 좀 잘해보자. 이러면 되겠죠? 그럼 불과 배어예요. 그러니까 불과 배어를 계속 훈련시키자라는 마인드로 하시고, 돼지와 양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써보면 알아요, 써보면. 네, 써보면 분명합니다. 지금 사모님은 증권시장에 총 몇 년 계셨죠? 증권 선물회사 들어온 것부터 합치면 지금 20년이죠. 근데 그 전에 연구소 여의도 생활을 한 거는 25년 지났고, 제가 금융 쪽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것까지 합치면 30년이에요. 아, 30년. 네. 아, 맞다. 서울대 경제학과도 졸업하셨죠. 네. 어쨌든 거의 30년 동안 이 금융 시장을 공부하고 그 안에서 체험을 하신 거잖아요. 네. 30년 동안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주식 투자로 돈을 번 개미는 거의 못 보신 거죠? 많지는 않지만 네. 못 보지는 않았어요. 많지 않지만 주위에는 꽤 있습니다. 아, 주위에는? 네. 몇 퍼센트 정도가 만약 개미 중에서 친다면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이제 뭐 어느 정도는 확인한 숫자인데, 100명이 계좌를 만들면 95명이 사실상은 돈을 잃어요. 어떤 형태로든 확인했다고요? 어떻게? 네, 이게 뭐 증권회사들이 옛날에 그 뭐 여러 가지 고객들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객들 뭐 분석도 해보고 그랬죠. 그래서 뭐 매매를 많이 하시는 고객들이 수익이 좋냐, 매매를 안 하는 사람들이 수익이 좋냐 이런 것도 비교를 하고 그러면서 증권회사마다 그런 이제 연구들을 좀 해왔습니다. 야, 의심인데. 그럼 100명이 계좌를 파면 5명 정도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네. 그럼 5명은 어떤 특징이 있는데? 뭐 매도 매수를 많이 하는 건가요? 뭐 어떤? 아주 매도 매수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 있고, 네. 평균적으로 보면 매수 매도를 안 하는 사람도 돈을 벌고, 어정쩡하게 좀 빈번한 매도가 네. 돈을 많이 잃어요. 그러니까 좀 별 생각 없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근데 아주 매매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벌써 망했거나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꽤 잘 벌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 빈도수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뭐 증권업계에 있다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 뭐 다른 회사의 사례들 이런 걸 많이 봅니다. 많이 들어보고 많이 듣고, 뭐 IT 쪽에서 네. 일하는 사람들도 보고 하는데, 이게 이제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 뭐 공통된 의견이 그래요. 확실히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게, 이 초점을 정확하게 이제 뭐 대화할 때도 이렇게 둥둥 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초점을 정확하게 뚫고 들어가는 좀 그런 맥락을 잡는 힘이 있다. 뭐 일종의 논리성 같은. 네, 그렇죠. 네. 맥락을 잡고 들어가고 이것저것을 막 썩지 않는다. 이거 칼로 딱 자르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사람이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면 굉장히 차가워요. 아, 사람이 여지가 없는 거지. 여지가 없어요.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서 알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돈이 이 사람을 친구를 얻게 만들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네. 친구가 잘 없어요. 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피곤해, 그런 스타일. 네. 친구들도 있다고 해도 이제 다 좀 떨어져 나가고 잘 안 만나고 뭐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의 뇌 구조가 확실히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달라요. 근데 냉정함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자기가 정말 생각하는 종목장이 올 때까지 몇 년을 기다리는, 그냥 몇 년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테마주에서 단타 매매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대로 걸려가지고 뭐 큰 돈을 그렇죠. 번 사람들도 있고. 아, 근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게 1990년대 정도에 고스피 1000이었고 지금 이제 고스피 2000이 넘었잖아요. 네. 어쨌든 주가 지수만 보고 봤을 때는 두 배 이상 성장했는데 왜 개미 중에 돈을 번 사람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ETF를 한 게 아니죠. ETF를 한 게 아니고 종목을 네. 했으니 네.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 빼고 나면 대부분 다 뭐 저기 다 추락한 거죠. 한국전력 이런 것도 그렇고 네. 한국전력 뭐 KT 이런 거 그려보면, 한국전력 KT가 90년대 초반인가 그때 뭐 국민주 해가지고 정부가 갖고 있는 지분을 뭐 주식시장 상장하면서 조금씩 소액으로 막 뭐 전 국민들이 뭐 국민주 산다 막 그렇게 해서 네. 뭐 분산이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주가를 그려보면 놀랍습니다. 궁금해요. 얼마였는데요?
확인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한번 KT 예. 2010년도에 5만 원이었는데 지금 일단 반토막 났네요. 굉장히 돈 아팠겠죠? 아니요, 그 뭐 한전도 그렇고 뭐 네. 맨날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했던 것 같아요. 예,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그나마 이 종목들은 살아남은 종목들입니다. 아... 살아남지 못한 종목들도 많았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개인 투자자들이 그 돈을 못 번다기보다는 손실을 한번 크게 입어요. 도박도 그렇습니다만 조금 조금의 이익을 얻고 손실을 한번 크게 보는 거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도 진짜 주식 잘한다는 애들은 걔들이 승률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10번 배팅하면 10번 다 맞추고 이런 게 아니고 승률은 제가 볼 때 다들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어떤 사람은 4대6이고 어떤 사람은 6대4고 이 정도지 3대7, 7대3 이렇게까지는 가는 경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승률 자기가 70%가 잘 나지 않는 얘기입니다. 70% 이기고 30% 지고 이런 사람들 잘 없고 30% 지고 70% 이기는 사람들 반대의 경우도 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률은 다들 비슷비슷한. 그러니까 야구선수로 따지면 타율이 엄청나게 뭐 저기 뭐 1할도 안 되고 뭐 4할 가고 이러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이러진 않고 대부분 다 배팅하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승률 그 자체처럼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주식 투자에서 많이 잃으신 분들도 보면 벌 때도 많았어요. 횟수로만 보면. 근데 벌 때 조금씩 벌었고 잃을 때 크게 잃는 거예요. 근데 진짜 주식 잘하는 사람들은 잃을 때 조금씩 잃고 벌 때 확 법니다. 확 법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차이를 갖고 있는데 주식 잘하는 사람들, 돈 번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주식은 쉬운 게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 사서 이게 떨어져봤자 0까지밖에 안 떨어지잖아요. 100% 떨어지죠, 100%. 그렇죠. 내가 100만 원 투자했는데 뭐 나중에 이제 나한테 1000만 원 청구서가 날라오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네. 잃어봤자 100만 원. 근데 무한대 올라가는 거는. 간단한 게임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들어보면 간단한 게임이죠.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주식은 그레이암의 안전마진, 워렌 버핏이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의 투자가 중요한 게 떨어지는 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떨어질 확률이 좀 이건데 그러면 올라갈 거를 노려보자 이쪽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요거 떨어지지만 않으면 어느 정도만 안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올라가는 힘은 뭐 지가 세상이 바뀌면 지가 알아서 하겠지 지금은 안 보여도 이게 가치 투자거든요. 더 이상 이게 떨어질 힘이 없어. 그러니까 이 기업이 계속 돈 벌고 가기 때문에 갖고 있으면 시간 지나다 보면 세상이 휘떡 뒤집히겠죠. 그러면서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종목들이 막 된단 말이에요. 음식료 업종 야 저거 되겠나 싶었는데 야, 이게 갑자기 뭐, 저기 뭐, 그, 락다운 하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식품 매출이 확 올라가요. 어? 이런 일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안 떨어지고 이 기업 유지가 될 수 있는 기업을 사서 시간 가다 보면 언젠가는 크게 올라갈 거야. 이게 저는 가치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PBR 낮다가 가치 투자가 아니에요. 절대로. 또는, 야, 이거 뭐, 이 게임이나 이 게임인데 이거 감수하지 뭐. 이거 보자. 나는 이거 꽉 잡고 안 놓을 거야. 네. 이 유형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나 이거 잡고 안 놓을 거야. 근데 이거 한 종목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가령 10종목, 20종목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절반이 빵이 같다고 치죠? 네. 나머지 절반이 두 배만 가도 이거는 본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종목이 10배 가면 이건 뭐 무조건 남는 게임이고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많이 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것과 이것이 비대칭적이다. 이거 굉장히 주식이 좀 이상한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아니, 지가 투자한 것만큼만 잃고 무한대로 벌 수 있다고? 이거 이상한 거 아닌가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네, 좋은 거죠.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수익이 날 때 빨리 끊어버린다고요. 손실이 날 때는 계속 기다리다가 여기서 끊어요.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에서. 손절매 잘 못하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주식의 본성과는 반대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석 방식은 확률로는 6대 4, 4대 6 비슷비슷한데 네. 잘하는 사람들은 질러야 될 때를 확실히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박도 그런 거잖아요. 내가 이번에 이길 것 같다, 질 것 같다. 근데 내가 이번에 얼마를 질러볼까? 이거와 이거는 다른 거거든요. 내가 패가 좋아. 근데 내가 패가 너무 좋아서 이거 질러봤자 쟤들 다 죽겠네. 그러면 푼돈이나 챙기자.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패가 안 좋긴 한데 쟤도 안 좋을 것 같아. 근데 쟤가 지금 레이싱 한다고? 어이구, 봐라. 한번 해봐. 맞아. 이번 기회에 나오면, 오늘 나오면 죽었다. 이것도 도박의 세계거든요. 에이포카가 나온다고 해서 꼭 많은 돈을 따는 게 아니야. 에이포카 나오면 그건 기본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른 거예요. 내가 승률이 아니고
이 승률에다가 내가 얼마만큼 배팅을 할 것인가. 잘하는 사람들은 이 감각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내가 이 걸렸어 라고 하는 순간에 과감한 배팅이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동물적인 야생의 이제 그 짐승과 같은, 그러니까 사자나 호랑이와 같은 그런 어떤 무엇인가죠. 사자나 호랑이가 평소에는 이렇게 다닙니다. 이렇게 다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튀어 오르거든요. 이게 이제 그 주식시장에서는 격언이, 주역에 그런 말이 있대요. 군자 표변이다. 군자가 평소부터 막 이렇게 어깨 힘주고 다니고 막 작은 문제에서 막 싸우는 게 아니고 평소에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뭐, 이거 이럴 수도 있네, 뭐, 손절, 뭐, 이렇게 하다가 잡혔다는 순간 눈빛이 쫙 바뀌면서 그 순간에 가는 거예요. 야수들도 그러거든요. 표변이라는 게 표범 이야기 하는 건데,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 보면 이 표변합니다. 조그만한 전투에서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분대급, 중대급 전투에서는 그냥 후퇴. 근데 사단급, 군단급 전투에서는 절대 지지 않는다라는 게 주식 잘하는 사람들의 그런 눈빛이, 이제 동물적인 눈빛이에요. 야수의 눈빛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식에서 실패하시는 분들 보면 조금 올라가면 아이고 이게 또 떨어질지 모른다라는 양이 오면서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승률은 괜찮아요. 근데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또 돼지가 나오는 거죠. 야 이거 지금 이거 내한테 신이 주시는 이게 일생일대의 기회인 것 같은데 이 종목이 이렇게나 싸졌다고? 물타기 들어가요. 근데 저는 물타기만 안 해도 주식에서 크게 잃는 일은 많이 줄인다고 봅니다. 주식이라는 게임은 내가 한 번 사고 팔 때마다 승률이 몇 퍼센트이냐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이게 이거다 싶을 때 지를 수 있는 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싶을 때는 발을 빼야 돼요. 분대급 전투에서 끌려 들어가서 4단을 전멸시킬 겁니까? 그러면 안 되죠. 분대급 전투예요. 4단급 전투는 애초에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저는 여기서 실패한다고 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주식 투자의 감이라든가 기질 쪽인 걸까요? 학습을 좀 힘든 부분. 그게 태생적으로 타고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훈련을 받거나 뭐 가령 이제 뭐 집안이 사업을 했던 집안은 이게 좀 기본적으로 그 뇌가 그런 학습을 유전자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는 타이밍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지를 때 과감하게 지르는 그런 결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투자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이제 예술 행위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인간이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할 수 있는 영역도 있지만 천성이나 또는 자기의 성격과 관련된 부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투자를 하면서 제 자신도 많이 알아가고, 지난번에 했던 실패를 내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나를 어떻게 훈련을 시켜야 될까,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에요. 나를 알아가기도 하거든요. 아, 내가 지난번 그런 행동을 했는데.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꼭 기억해 두셨다가, 네. 지난번 내가 이렇게 투자를 해서 내가 실패했는데 성공했는데 이거는 나에게 그 다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이건 키우는 거죠. 군자 표변이잖아요. 네. 표변하기 시작하면 군자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군자가 되는 것도 굳이 싫어하진 않죠. 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절대로 손실을 키우지 마시고 물타기를 하지 마세요. 안 되겠다 싶으면은, 아니 근데 또 올라갈지 모르잖아, 이거 뭡니까? 또 내가 여기서 팔았는데 올라가면 내가 후회가 될 것 같다라는 마음에서 정리를 못하는 것 뿐이지. 이게 이제 그 황소나 곰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돼지나 양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야 이거 하늘의 주식. 근데 그러다 보면 자꾸만 사람이 이제 자기를 합리화시켜서, 야 이렇게 싼 주식 있다니 세상에, 내가 다시 태어나도 이거 살 거야, 막 강성 주주가 되고 막 그러세요. 그러지 마시고, 그런 마음이 들면 그거 그날 다 팔고 내일 다음날 산다. 내가 오늘 다 팔고 내일 사야지.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오늘 팔고 내일 살 수 있는지. 오늘 팔았으면 내일 안 삽니다. 왜 그러느냐? 올라간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안 파는 게 아니었던 거죠. 올라간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안 파는 거였으면 오늘 팔았으면 내일 살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이게 갖고 있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내가. 그쵸. 그래서 판 거면 자는 동안에 아유 잘 벌었다, 후련하다, 내일 안 삽니다. 그런 식의 어쨌든 자기 속에 돼지와 양을 꺼내 나오거든. 얘를 또 훈련시키고. 네. 근데 이게 저도 태생이 사업가 집안도 아니고요. 원래 이쪽에 학원 전혀 무관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아 이거 훈련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천성적으로 이런 분들 보면, 야 저거 상당한 강점인데. 근데 또 그분들은 또 다른 재미가 없어요.
저처럼 이렇게 막 말을 뭐 재밌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없어요. 그렇게 하고 싶나 그냥 호랑이나 사자가 그렇게 뭐 말하고 아, 다니고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또 다른 능력이에요. 다른 능력이죠. 신은 공평하시니까 그렇게 보면 저도 이제 투자를 하면서 실패를 하고 실패를 하면서 그걸 계속 지난번 내가 이렇게 실패한 것 같은데 요 문제 아닐까, 요 문제 아닐까.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지난 30년에 김일구의 투자의 뭐 실패와 성공의 역사를 다 집약시킨 거지 뭐 어느 책을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어딜 보고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